노인기업, 장애인기업처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인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돈의 다양한 우수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쉬운 꿈상의 내부에 위치한 착착착 브랜드관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와 시흥시가 함께 운영하는 지역상생 협력 매장인 쉬운 꿈상에 이곳에 착착착 브랜드관이 개장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제품들을 구경하는 사람들. 신기한 것도 많고 되게 아이디어들이 너무 좋은 것 같은 제품들이 많아서 자주 방문할 것 같고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직접 빠르게 방문해가지고 구경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취지로 만든 것 같습니다.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많은 손님이 찾는 단계는 아니지만 좋은 취지로 운영하는 기업의 제품들을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며 조금씩 관심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브랜드관이 오픈한 지가 좀 얼마 안 돼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그 구매를 지금 하고자 저희도 노력하고 고객들한테도 홍보도 많이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착착착은 경기도가 사회적 가치 생산품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만든 브랜드로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 상품이 착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소비자들을 만나기 위해 공고를 통해 입점할 기업을 모집하고 사회적 기업 인증 절차를 거쳐 판매가 가능한 제품인지 검수 과정을 마칩니다. 오는 28일에는 온라인 쇼핑몰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서 만든 경기도의 사회적 가치 공동 브랜드입니다. 일반 고객분들이 쉽게 만날 수 없는 상품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처음으로 저희가 쉬운 꿈상에 오픈한 매장입니다. 6월 28일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 상품이 착한 소비로 이어지는 공간, 착착착 브랜드관. 앞으로도 돈의 사회적 경제 기업에 좋은 상품을 소개하는 판로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